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절개법 모발 이식을 할 때는 무조건 식모기로 받아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오늘도 어떤 병원에서 상담을 먼저 받고 오신 환자분이 저한테 오히려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성형외과 전문이기 때문에 절개법, 비절개법 모두 하고 있고, 그리고 이식법은 이제 식모기법보다는 주로 슬립법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절개 모발 이식은 보통 식모기로 하는 걸로 알고 계시고요. 비절개 모발 이식은 슬립 방식으로 하는 병원이 많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슬립 병원 자체가 우리나라 의사들 중에 한 1, 2% 정도밖에 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 비율이 적어서 절개도 식모기로 하고 비절개도 식모기로 하는 의사분들은 굉장히 많으세요. 보통 절개 모발 이식을 하시는 분들은 식모기를 주로 쓰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절개를 하면서 슬릿을 하는 병원은 없다고 이제 다른 병원에서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절개도 하고 슬릿도 하고 있습니다. 슬릿 방식도 하고 있고요. 슬릿 방식 자체가 이제 서양에서 많이 하고 있죠. 미국이나 유럽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방식을 절개로 하시면서 얼마든지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국내에서는 사실 이제 보통 대부분의 98% 이상의 병원들이 이제 식모기를 쓰고 있고, 과거에서부터 우리 원로 선생님들부터 계속 식모기를 써오셨기 때문에 이제 슬릿을 쓰는 사람들이 적은 거죠. 적은데 그분들이 대부분 새로운 걸 이제 슬릿을 시작하면서 비절개를 시작한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슬릿을 하면 무조건 비절개다라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정보임을 밝힙니다. 슬릿으로 절개를 했을 때 좋은 점도 많아요. 절개법을 할 때 슬릿으로 하면은 모발의 분리를 조금 더 저희가 모낭 조직을 많이 붙여서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점이 있고요. 모낭 조직을 많이 붙였는데 밀도를 높게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그게 조금 더 용이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절개는 무조건 식모기로 해야 된다? 아닙니다. 절개, 슬릿으로도 할 수 있고요. 비절개도 슬릿으로 할 수 있고 식모기로도 할 수 있습니다.